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유다 다데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부제를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것 중에 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또 책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였어요. Live to be forgotte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도시가 아닌 내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선교를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35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7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중국 내지 선교회의 리더가 되었던 D.E.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역시 30년이 넘게 그 단체를 이끌고 많은 영향력과 좋은 열매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에서 이 단체에서 D 호스트에 대한 전기를 쓰려고 자료를 찾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제가 읽었던 책 역시 굉장히 작은 소책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편지를 쓰고 많은 보고를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일, 누군가의 사역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 D 호스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잊히도록 산 사람이다. 저에게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이 잊혀지기를 위해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울 만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디 호스트가 선교사로 자원하고 난 후에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에 참관했던 한 사람이 디 호스트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에게 가르치는 능력은? 보고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두 번째 질문. 신중하며 잘 참는 성격인가? 모르겠음.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인내심을 길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세 번째 질문, 힘이 있고 진취적인가? 그랬으면 좋겠음. 그런데 선천적으로 진취적이지 않은 것 같음. 성경 지식은 꽤 알고 있음. 그러나 그는 어린 기독교인임. 또 다른 질문, 그를 선교사역에 추천하겠는가? 그러한 일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음. 그게 D 호스트에 대한 참관인의 소견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가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를 않기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다 한 시간 설교를 할 수 있지? 두 사람과 엮어서 좀 하면 어떨까? 기억나세요? 제가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 오늘 유다 다데오입니다. 역시 유다 다데오도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유다 다데오의 이름은 누구하고 이름이 같아요? 가론 유다하고 같습니다. 사실 가로딘 가룟에 살고 있는 유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유다가 본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이 다데오가 처음으로 한 말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성경에서는 단지 이 유다 다데오가 가롯 유다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데오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데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제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었던 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는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적극적인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면 유다 다데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롯인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 주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다른 두 제자의 질문이 있고 오늘 유다 다데오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함께 길을 갑니다. 한참을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길을 모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오래된 영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아비안 가도라고 하는 큰 길에서 예수님이 로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꾸어바디스 도미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님을 향해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들었을 때 도마의 물음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KBS 아나운서 김은성 씨가 쓴 책인데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소통은 무엇인가? 우선 내 안에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김은성 씨가 이야기하는 소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 마음 속에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통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위정자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소통합시다. 세대 간에 소통합시다. 아무리 소통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의 달인이라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소통의 달인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주님처럼 살 텐데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가 주님과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모든 사역자들이 저희 교회 오면 읽어야 되는 필독서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서처럼 일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사역자들이 오면 뭐 저에게 비서처럼 일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삼성의 사장을 지낸 어떤 분이 쓴 책입니다. 그는 비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비서들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장을, 상관을 욕할 때 그는 사장 편이랍니다. 이유는 그는 옆에서 지내면서 그 사장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리의 마음을 이해하면 대리가 됩니다. 과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장이 됩니다. 부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부장이 됩니다. 사장의 마음을 알면 사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았어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머니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입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이 설교를 한다면 이건 얼마나 공허한 일일까? 마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는 또 공허한 물음을 주님 앞에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마의 물음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척 답답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이입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읽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그런데 빌립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쉽게 기도를 했어요. 왜? 익명성이 보장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껏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바로 아버지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익명성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우리들도 종종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 사람 얼굴 빤히 보고 그런 얘기 어떻게 해?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얼굴을 보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못할 짓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고 할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얼굴을 마주대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13 총선이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것 같아요, 어떤 글에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들,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한 25% 된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19대 때 크리스찬이,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25%가 채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난번 40%가 넘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일인데 우리들이 그 인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요, 그들의 삶에 업 앤 다운이 있어서요, 어느 순간에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고 어떤 순간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유다 다데오는 이 순간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가로딘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과 그리고 부활하셔야 될 것,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 순간 유다 다데오는요,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데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유다 다데오는 주님의 본성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영적 안목으로 주님을 보았던 거죠. 자, 영적 안목, 뭐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뜻 그냥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 있는 성지를 이렇게 돌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제 공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게 또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저는 버스 맨 앞쪽에 앉아있었거든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다음에도 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봐 목사님 오케이야 그랬더니 글쎄 저게 오케이일까 뭘까 뭐 이렇게 설왕설래 하다가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저에게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매년 이거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 또 이렇게 진짜 오케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세 번째 분이 또 저한테 묻길래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제가 버스에서 딱 일어나서 자, 여기 설명을 했어요. 자, 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가끔 교인들에게 짜장면이나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농담으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이니까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동그란 건 돈이고요, 돈 있는 사람은 짜장면이나 사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그거를 카톡방에다 올려가지고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제가 세 번을 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짜장면을 사 먹되 삼선 짜장면을 사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다라고 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었어요. 참 좋은 분위기예요. 아, 참 쉽잖아요. 그냥 이걸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제가 아마 후반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어가슨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게 될 텐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낭비를 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믿음의 눈으로, 영적 안목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우리들이 영적 안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미래학자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마치 무선 수신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요, 수없이 많은 주파수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그 신호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사인들 가운데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 장면 가운데 유다 다데오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 왜 이를 우리들에게만 보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설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딱 한 단어면 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세상에게 이야기를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지키지도 못해. 가장 중요한 코드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다녔지만 그들은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사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물음에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의 사명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다데오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그냥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는 아르메니아 에데사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딱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순교하여 죽습니다. 유다 다데오의 삶을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는 특출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순교합니다. 근데 저에게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영적 안목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돈과 명예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님을 배신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던 때 아마 그 시대가 되게 그랬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목사 안수를 받으면 늘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이호은 목사님이 작사한 만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요즘 신학교에서 이게 금지곡입니다. 못 부르게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 이것처럼 두려운 찬송이 없습니다. 더 두려운 건 2절입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못 부릅니다, 함부로. 지난주 월요일에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MMP 2년을 한 춘천의 의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입니다. 5년 동안 노인들만 있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농촌 목회를 꿈꿔보지도 않았고 나는 농촌 목회에 대한 사명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5년 동안 이 의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만 있는 곳에서 나에게 두 가지 직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상수도 관리자. 왜? 이게 되게 뭐 숫자라도 보고 계산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에. 또 하나는 새마을 지도자. 이 목사님은 두 개의 직책을 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깨달았대요. 목사 안수를 받으며 안수식을 할 때 모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나와서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말고는 본인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의료 선교대를 할 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어서 받아 적었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숨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자기의 희생을 드러내려 할 때 십자가는 없어집니다. 디 호스트의 Live to be forgotten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잊혀지기 위해 산 사람. 여러분, 십자가가요 우리들에게 왜 안전하고 십자가를 우리들이 왜 바라보며 가야 할까요? 십자가는 철저하게 숨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라면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 십자가의 안목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끝까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썩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라고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거의 죽는데 다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짓고 거의 죽었다가 고놈 때문에 딱 살아나요.
이건 내가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십자가를 지고 기절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뜨거울 때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내 생각들과 내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들어 저는 십자가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자는 참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예수님과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을 나누었던 3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다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처럼 성경에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냥 12명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12명 중에 어떤 사람은 참 많은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로 기억해요.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기준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대장이야, 저 사람이 쫄병이야. 그것을 가지고 가치를 나눌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참 무서운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가 일탈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니라 직업이 되어버릴 때 쉽게 일탈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이 십자가를 버리는 때 우리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나야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쉽게 일탈하고 십자가를 내려놔요. 우리 정치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패턴인지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싸우고 힘썼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는 이 시대를 향하여 정의를 이야기하고 불의함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져야 될 것,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을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우리 만나기에 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 그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하고 왜 내 눈에 저 사람의 잘못이 저렇게 많이 보이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그렇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져야 될 것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만나게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길을 제가 정말 끝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정말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보다 내 십자가가 먼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분개할 수 있고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만나교회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 땅 위에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보이고 그 영적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앞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눈에는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불의하게 보이는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잊혀져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 누군가 십자가가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
그런 영적 안목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많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은 늘 우리의 뒷전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하여 라고 말했지만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 때로 잊혀지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영적 안목으로 십자가의 안목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잘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도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